지난해 3월 전라북도와 완주군 그리고 쿠팡은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유치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의 뜻을 모으며 지역에 거점 물류센터를 유치하고 건립한다는 데 그 기대를 키웠습니다. 쿠팡이 들어옴으로써 전라북도의 제품들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또 화물업계라든지 새로운 판매를 위한 업권이 형성될 것이다. 쿠팡 역시 지역 투자를 인프라 투자로 규정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은 쿠팡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쿠팡의 투자 소식은 다른 기업들의 입주도 유도했습니다. 그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그 부속자재나 예를 들면 지게차 그런 운영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실제 그 물류센터 운영 과정에서는 부수적인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그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쿠팡이 투자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완주군 산단에 들어설 예정이던 1,3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순식간에 백지가 된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 건립이 터덕거리기 시작했던 것은 지난해부터였습니다. 토지 분양가가 언급됐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여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MOU가 되고도 실질적인 계약인 어떤 추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예,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혹시라도 그때 그리고 이미 분양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고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하면은 무산될 수도 있다. 협약 당시 분양가는 평당 64만 5천 원. 하지만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법인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분양가를 평당 83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나 이제 인건비 등 이제 증가돼서 분양 조성비 조성 단가가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토지 분양가만 60억 정도 늘어납니다.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지난 4월 완주군은 일반 분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완주군에 대한 쿠팡 측 신뢰가 깨진 계기로 보입니다. 토지 분양가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가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완주군과 쿠팡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현재는 투자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완주군의 쿠팡 물류센터 유치는 거의 무산됐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여지는 남아있어 보입니다. 일단 쿠팡이 전북 지역을 물류센터 거점으로 필요로 하고 있어서입니다.